그린피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자. 아,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지금 중국에 네. 있는 많은 골프장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겠네. 뻔한 거 말고 펀하게 박준영의 엔조이 골프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호.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에 진심 있는 남자, 골프 엔잡러 조광입니다. 예, 조광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얌치볼 TV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수 기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윤수 기사님.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MG 세대 대표 초보 골퍼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대구진.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미스 대구진 박지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박지윤 씨가 미스 코리아 대구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소개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캐디계의 미스 코리아 되시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즈 베스트 캐디 최이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이연 캐디님 한 주 더 모셨습니다. 또 여쭤볼 게 많아서. 베어즈 베스트요. 너무 좋은 골프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좋죠. 잔디 상태 최고. 아니 이번에 그 저기 롯데오픈에 가서 제가 이제 골프를 좀 이렇게 쳐봤더니 아 너무 좋더라고요. 잔디가. 아, 좋죠. 예. 잔디 코스 관리가 최고예요, 솔직히. 예. 좋은 골프장은 뭐 차이가 있나요? 다른 골프장이? 그러니까 좋은 골프장과 나쁜 골프장의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아마추어가 구분할 때는 솔직히 스코어 안 나오면 나쁜 골프장이죠. 맞아.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베어즈 베스트가 그렇게 쉬운 골프장은 아닌데요. 아주 매우 나쁜 골프장이 되겠죠. 근데 매운 이제 맛이네요. 그 골프장을 평가할 때 이제 서비스와 코스 상태 그리고 클럽 하우스의 약간 이 고급심이라고 할까? 뭐 편의 시설들, 부대 시설, 음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베어즈 베스트는 이제 식사나 아니면 코스 같은 데가 좀 잘 돼 있죠. 아 그리고 뭐 워낙 골퍼분들은 알죠.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잔디 관리 상태도 너무 맞아요. 좋고 코스도 너무 아름답고. 그 왜 베어즈 베스트죠 이름이? 그러니까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를 했어요. 그럼 송도에 명문 골프장 있잖아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있죠. 네, 거기하고 같은 설계자가 이제 설계를 했고요. 예예. 그 베어즈 베스트 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이 너무 많아요. 아시아, 유럽, 미국에 있는 너무 많아. 각 코스에 시그니처 홀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27개를. 27개를. 그래서 우리가 치고 있는 골프 홀이 외국에 나가면 어느 골프장에 있는 거죠, 그 홀이. 그렇죠. 예. 똑같이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잭 니클라우스가 와서 다 일일이 검수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 제가 태국의 남차방 골프 클럽을 가볼 수 있었어요. 가봤어요. 근데 아시아 1번이 남차방 골프 클럽의 6번인가 그렇더라고요. 비슷하죠. 예, 벙커위치까지. 비슷하더라고요. 그거를 예. 다 기억하시는 게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네, 네. 골프의 진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골프의 진심인 분들과 골프의 인문학적 접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네. 골프장 사용법입니다. 좋아요. 사용법.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처음 듣는 그 말 자체가 골프장 사용법? 어떻게 하죠? 골퍼들은 골프장을 많이 다녔는데 사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들을 좀 손쉽게 그러니까 좀 해결해드리고자 우리가 정보를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 다룬 것 같아요. 혹시 처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주위에 아름아름으로 다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 처음에 출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그 골프장을 간다. 어떻게 하고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고 가죠? 주은 씨는 어떻게 하고 가요? 갑자기? 갑자기 쑥! 골프백을 준비한다. 보스턴백도 준비한다. 네. 신발도 뭐 준비를 한다. 네. 그런 다음에 남자친구를 기다린다. 남자친구 와서 실는다. 남자친구 다 해준다. 캐디백하고 보스턴백을 어디에 실으세요, 주은 씨는? 저 트렁크에 실는데 보통 네. 캐디백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빼서 가져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스턴백은 안 빼주시고 제가 직접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죠. 좀 무거웠는데 직접 들었어요?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네, 그거는 왜 안 들어주시나요? 보통은 그 트렁크에 캐디백하고 보스턴백을 같이 넣어놓으면 같이 빼주세요. 근데 만약에 뒷자리에 놨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뒷자리에서 빼서 그 클럽하우스 입구에 내려놓고 주차를 하면 돼요. 와 정말 완전 네. 기초서부터 소개해드리고 네. 있는 거. 아니면 창문 열고 저기 죄송한데 보스턴백 예.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렸어. 네네.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죠. 네. 요즘은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레이크 우드를 가니까 그 의정부에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는 저기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자 저기 뭐 8시 20분 조광희 씨요 뭐 이래서 네, 이 티업을 네. 하는데 키오스크로 하더라고요. 가서 이름 쓰고 자기 많이 몇 시에 뭐 네. 이렇게 그 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어플에서 다 내장 등록을 거의 다 끝낼 거예요. 도착 알림 메시지 다 보내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제 바뀔 텐데 그래도 이제 내장 등록을 하면 주은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름 쓰는 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 위부터 맨 밑에 네 칸이 있을 거예요. 어디다 써요? 저는 맨 위에요. 맨 위에요? 아, 빈칸 맨 위에? 네, 그게 맞는데 이게 백 실는 순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름을 쓰는 거하고 백 실는 순서가 있어요? 어, 진짜요? 이름을 맨 처음에 이제 예약자분이 저희가 거의 다 위에 있고 맨 위에 있죠, 예약자가 부킹하신 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제일 왼쪽부터 순서가. 아, 그렇구나. 캐디백 실는 순서. 완전 싫어요. 그 골프장 갔는데 제 백 가운데 있는데 꺼내기가 너무 그쵸,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거 가운데 놓아서 짜증나게 막 그랬거든요. 아, 맨 왼쪽 끝이 끝이군요. 예약자분 순서대로. 그러면 4번이 저쪽 끝이고. 네네. 아니 그러면은 4번이나 1번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게 좋겠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머리 쓰신다는 분들이 프론트 와서 맨 밑에다 쓰세요. 4번 싣고 싶어서. 네 번째. 아~ 그걸 아는 사람은. 네네. 별게 다 있네요. 근데 몰랐던 팁이네요. 근데 그게 팁이 아닌 거예요. 네? 왜요? 왜냐하면 프론트에서는 이제 밑에 써도 입력을 컴퓨터 이제 경기과 전송할 땐 두 번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 자기 백이 두 번째 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맨 끝에 실리게 하고 싶으면 네. 프론트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제 백 저쪽 끝으로 양쪽 네. 네. 가생이로 네, 4번에 배치되도록 맨 나중에 입력해 주세요라고. 그럼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두 분이 저 끝에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뒤에 있는데요. 프론트에서 아마 안내를 할 거예요. 아. 먼저 부탁을 하셨다고. 아. 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네.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요즘은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 옷 갈아입고 한복을 할 때 라카를 바로 옆에 붙여줘요. 이게 문 열기도 힘들고 옷 갈아입고 힘들고. 근데 여성분들은 네. 되게 한가한 편이에요. 남자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왜? 완전 도떼기 시장이에요. 진짜? 네. 근데 약간 이런 건 있는 거 내가 확실히 느꼈는데 네. 회원은 목욕탕하고 가까워. 그렇죠. 라카가. 진짜요? 그래서 목욕탕이 있으면 사우나가 있으면 회원은 그 바로 앞 칸들이야. 그렇죠. 왜? 왜냐하면 회원이니까 가까운가? 금방 걸어가라고. 회원의 몸을 보호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이거 뭐라고 하죠? 커버? 가운. 네, 가운을 네, 입고 쇼커. 들어가시잖아요. 네. 몰랐죠? 나는 진짜 몰랐어요. 네, 여자분들은 저도 당연하죠, 최근에 창피하잖아. 얘기 들었는데 네. 남자는 네. 요 진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남자는 그냥 벗고는 안 가요. 진짜 네, 그렇지? 네, 네, 네. 사실 내가 생각해보면 남자끼리 이제 다 벗고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아, 벗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99%는 팬티는 입고 팬티는 가요. 입고 가요. 팬티는 입고 걸어가요, 다. 당당하네. 아니, 한 손에 칫솔을 들고 네, 네. 뭐 이렇게 걸어가죠. 그래서 이제 일하고 네. 팬티를 하나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 그쵸. 그래서 제 걸 벗고 갈아입고 목하고 새 걸 입고 또 이걸 또 들고 와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비닐에다 이제 넣어갖고 이렇게 네. 돌리면서 오는 네. 사람이 있고 네. 하여튼 뭐 그런데 난 여자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니요. 나는 여자는 진짜 팬티하고 브래지어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이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와이프한테 샤워가운. 들었어요. 이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위아래 가리는 거. 샤워 가운. 근데 여자끼리인데 뭐 골프장에서는 왜? 어쨌든 중요 손님이나 VIP는 사우나 바로 앞에 가장 혼잡한 시간이 언제냐면 네. 아침 티업이라고 하죠. 1부, 네. 2부가 있잖아요. 남성분들. 1부 퇴장 시, 2부 입장 시예요. 겹쳐요. 아~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1부 퇴장하시는 분들하고 2부 이제 퇴장하시는 분은 사우나 나와서 옷 갈아입고 이게 있는데 이게 한 11시 반, 12시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간대에 근데 그러면 뭐 남자끼리 맨살 자는 거예요. 막 옆에 아, 싫어. 막 엉덩이 다 하고 너무 짜증나잖아요. 문도 못 열어요. 아 싫어. 그래서 어떤 분은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옷 갈아입을 때까지 이렇게. 아 되게 싫어. 그러면 이제 옷 갈아입는 사람이 또 눈치 봐가지고 또 빨리 해. 이렇게.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자기가 VIP가 됐냐 사우나 제일 가까운 쪽 가셔서 다 열어봐요. 이렇게 빼봐. 그러다가 혹여 안 잠그신 분이 있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닫아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열어봐서 빈대. 빈대가 있으면 벨 누르고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 네. 저 여기로 라카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꿔줘요. 그분이 없다 그러면 번호 기억하고 프런트 가서 내 번호가 너무 복잡하니 이쪽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진짜 꿀팁이긴 한데 골프장에서 되게 싫어할 팁이긴 한데 그 목욕탕 가까운 데로 갔어. 그다음에 이제 좀 한가하잖아. 그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 남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잘 봐서 빈대를 열어. 생각해보니까 남의 거 밖에 넣는 거 이상하네. 아 이거 하지 마.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니. 그 아니면. 근데 하여튼 근데 빈대를 만약 찾았다 내가 운 좋게. 네. 그럼 거기다 그냥 옷 갈아입고 다 넣어. 그리고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골프 치러.
나갈 때 프론트에다가 아, 저 13번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가. 돼요. 아, 번호를 다 해놓고 담가놓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너무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100%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사우나 할 때 그냥 가신다고 했잖아요, 당당하게. 근데 여자분들은 같이 오는 동반자조차도 서로 가려요. 그래서 서로 아, 네. 자기 몸을 볼까 사르락 들어가서 근데 들어가면 싶구나. 보이지 않아요, 다? 어차피 더 벗다. 서로 눈을 안 마주쳐. 왜 그러지? 살짝 보긴 하지만 눈을 안 마주쳐. 왜 그러지? 아, 서로 부끄러운 거지. 안 부끄러우시죠? 안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형광펜 입고 다니고 너무 이쁘셔갖고 안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정 선생님하고 라운딩을 해봤는데 어우,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MZ세대들은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래서 아우 야. MZ세대들은 사우나 해요? 요즘에? 어때요? 유행이 안 하는 것 같던데, 잘? 아,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왜 안 씻어? 그러니까 안 씻어. 아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라고 해서 죄송한데 조금 요즘에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우나를 많이 이용 안 하더라고요. 코로나 맞아요. 때는 목욕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못하니까. 아니, 골프 옷을 입고 와. 골프 치고 거기서 헤어져. 아, 갈게!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계산할 것만 계산하고 빨리 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라카를 안 쓰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자기 차에서만 딱 다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때는 골프장도 얼마나 좋았어. 물값 안 들어가지. 종이 수건 하나씩 주잖아. 어, 맞아, 맞아. 샤워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물티슈 네, 그것도 팔았어요. 그거 하나 주고 어, 팔았다고? 네, 제가 팔았었어요. 아, 진짜 뭐야. 네.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사우나도 닫았었어요. 좀 아니, 맞아, 사우나 닫았으니까 물티슈를 하나씩 주잖아. 화장실에서 너무 싫었어. 그래서 물티슈... 사우나비 빼드렸는데. 네? 사우나비. 아, 뺐었었나요? 만 원 정도 뺐던 거 같아. 역시 베어즈베스트는 뺐네요. 안 뺀 데도 있어. 여기서 맞아요. 중요한 거 그러면 그린피를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네. 교수님 지금 여태까지 되게 우리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요 얘기가 중요하네요. 그린피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린피라는 건 뭐냐? 그린피가 뭘까요? 그린을 사용한 비용이겠죠. 아 진짜 한 번에 정답 나와서 좀 서운하긴 한데 아, 맞아요. 그린을 사용하는 요금을 그린피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카트 사용하면 카트비. 카트비. 캐디분에 대한 우리가. 캐디비. 그, 네, 캐디피가 네. 피가 네. 있죠. 근데 그린피는 사우나 비용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대신 원래는 그냥 골프장에서 그냥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깎아달라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린피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뭐냐면 그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지 않아도 골프장에서 으악 소리도 못해. 아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만약에 사람 지금 중국에 네. 있는 많은 골프장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겠네. 그러니까 페어웨이에 물이 완전 찼어요. 네? 비가 와서 어, 홍수가 페어웨이에 어, 홍수야. 네. 물이 막 안 빠졌어. 네. 배수가 네. 안 돼서 네. 막 무릎까지 물이 찬다 해요. 네. 대박. 그 돈 내요 말아요. 그러면은 내기 좀 그렇지 않나요? 내야 돼요. 그린, 내야 돼? 그린, 입장 자체를 시키는 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린, 그린피니까. 그린 배수가 돼 있다면. 근데 그린에 눈이 조금만 쌓였어요. 어. 아주 조금 쌓였어요. 그린에 눈이 쌓였어. 아주 조금 뭐 서리 내릴 때도 어. 있잖아요. 막 눈사람 되고. 아, 그 공을 치면 눈사람이 돼요. 어, 막, 아시죠? 눈을 날 치면. 막 그런 때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린피 안 내도 돼요. 왜? 그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린피에 대해서는 그린만 괜찮은 거예요. 그린이 괜찮다고 하면 아무리 뭐 나무가 쓰러져 있고 뭐가 해도 그린피를 내야 되는 게 원래는 맞고. 아. 이런 경우가 아, 실제로 있나요? 진짜, 재밌는데. 그렇죠. 그린 플레이가 네. 안 될 때는 정확하게 자기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퍼터잖아요, 원래. 사실 우리가 그 천재 지변에 의해 비가 갑자기 오거나 뭐 천둥 번개, 번개 치면 사실은 못 치니까. 맞아요. 뭐 그때 이제 돌아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캐디 분들이 홀별 정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홀별 정산이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1번 홀을 티샷을 했다, 플레이어가 1번 홀을 티샷했으면 세컨까지 갔는지 그린까지 갔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오! 홀아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린에서 공을 넣는지 안 넣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2번 홀 가면 이제 그 말 그대로 홀별 정산을 다 해주죠. 캐디피도 홀별 정산? 캐디피는 홀별로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골프장을 얘기하면 저희는 1홀 홀아웃하면 캐디피는 4만 원. 4만 원? 아... 2홀 홀아웃하면? 2홀 홀아웃하면 5만 원. 오? 오, 홀마다 정산이 되네. 근데 안 되는 데도 이거에 많은데. 대해서 제가 캐디님들한테 좀 사랑받을 얘기지만 캐디님들이 이게 4만 원을 맨 처음에 1홀밖에 안 되는데 15분 일한 거거든요. 어. 근데 4만 원 받으면 되게 웃기잖아요. 어. 그게 아니라 캐디님들은 보통 이제 그 출근하면 2시간 전에 출근해서 그렇지. 백을 받아요. 백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니까 어. 그리고 이제 퍼블릭 베어즈 베스트는 퍼블릭이고 회원제 같은 경우는 티박스에 올라간 순간 세금이 다 붙어요. 22,162원이
세금이 다 부과가 돼요. 내가 저 티샷에 올라가는 순간 티에? 첫 번째 홀 아웃코스 첫 티박스에 올라가는 순간 세금은 다 나와요. 골프장에 내야 돼. 아하. 그러니까 이제 홀별 정산할 때 회원제가 좀 비싸요. 홀별 정산은 안 해요. 18분의 1로 안 하고 그냥 이제 자르잖아요. 뭐 3홀, 6홀, 9홀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회원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아, 그런 골프장이 더 이득이고 솔직히. 그럼 사실은 이제 1번 홀 치러 갈 때 세금 내면 안 되지. 뭐야. 이런 아는 사람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완전 꿀팁인데요.